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25년 이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에 정착하신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민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 중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요즘 몇몇 분이 사업이나 투자를 제안하십니다.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기존에 제가 알던 변호사나 세무사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맨 처음에 이민을 가시면 종교가 있건 없건 한인교회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인교회를 가시면 일단 뭐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가시는데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신 분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권하시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권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비전문가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도 그동안의 호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니까 이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그런 매물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렌트 계약이 5년 장기 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큰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가까운데 여러분들 변호사와 회계 사를 꼭 두시라고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특히 뭐 변호사, 회계사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구할 때 어떤 상담료라든지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안 쓰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작은 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보면은 더큰돈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낭패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가까이 하셔라. 그렇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한국 친구가 얼마 전에 비자 문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친구가 떠나니 정말 허탈하네요. 어떻게 하면 현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 맥주 한잔 기울일 친구가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어울리실 때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이시거나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한국을 가셔야 되니까 최대한 미국에서 이제 좋은 기억을 갖고자 맛집 탐방도 다니시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 골프도 많이 즐기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허전함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뭐 유학생활 잠시 했지만 우리 귀국하는 친구들 있으면 귀국하기 전에 술 한잔하고 애를 보내고 나서 또술 한잔하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외롭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시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분과 반드시 좀 어울리시고 그리고 이제 어른 돼서 가시면 우리가 좀 영어가 약하잖아요. 한국 분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 가셔서 영어도 익히시고 또 기술도 익히시고 전문 기술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이제 전문 분야하고 연관된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그분들하고 공유하시는 게 전문 분야를 갖다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영어가 약하더라도 그 부분에선 내가 또 전문가거든요. 영어의 의사소통이 좀 힘들더라도 좀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좀 적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민을 생각 중인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걱정입니다. 아이가 몇살때 가는 게 좋을까요? 몇살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세 자녀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내가 가장 적응을 잘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언어 습득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릴수록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니까요.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돼도 아이들이 이제 방과후에 친구들하고 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PC방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부모님하고 이민을 갔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은 모든 생활이 사실 좀 지루하고 따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놀이 문화도 없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뭐 카톡도 하고 그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행정 처리가 느린가요? 인종차별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느리죠.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마이너리티잖아요. 실제 이 한국처럼 모든 행정 처리라든지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나라는 사실 없어요.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가끔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너무 행정 처리가 늦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골탕도 먹이고요, 더 늦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 저는 직장 생활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민 와서 쉬고 있으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시면 내가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유난히 한국분들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은 겪어야 될 과정이지만 부부 간에 서로 이런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의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하신다든지 장소하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사실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셀러가 6% 부담했던 부분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이어 셀러 이제 3%로 바뀌었지만 3%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한국 중개사 자격보다는 미국 중개사 자격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집 내가 한다 생각하고 그런 공부도 괜찮고요. 최근에 제가 진행하신 분 중에서 이제 치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치과 면허는 없으니까 치기공에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관련 분야를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좀 쉬면서 많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관련성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가장 좋겠고요. 그 자녀분들하고 또 같이 여행 다니시는 걸 굉장히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생활해보신 분들 아닌 경우에는 사실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또 이민 생활은 각자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공감대를 형성 못한 부분이라든지 서로 유대감 형성 차원에서 1년은 노십시오. 얼마 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이민 준비 중인데 집을 렌트해야 할지 아니면 구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조금씩 아이들에게 증여를 할 생각인데 한국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사시라고 저는 권하는 부분이요. 가셔서 그 우리 아이들 학교하고 아이들이 맞는지도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주변 환경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덜컥 또 부동산을 구입하시면 또 만약에 매매가 안 되면 뭐 이사 가기도 어렵잖아요. 1년은 좀 살아보시고 최소한 주택을 구입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세무 관성에서는 보통 우리 해외 이주비 자금 자산 반출을 하고 나서 3년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 이제 자산이 있는데 미국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중과세를 여러분들이 그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구입하고 또 증여나 뭐 상속 플랜을 진행하시길 원한다고 하면 정착하고 한 3년 이후부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 뭐 언어 장벽, 문화적인 장벽, 외로움, 너무나 힘들죠. 저예사를 찾아주신 분들 모두 다 말 못할 사연들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정착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